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줌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베란다에서 기분 전환을 좀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라리를 베고 산나물을 베면서 기분 전환을 좀 해보겠습니다. 미나리를 샥샥 이발을 해주면서 이제 기분 전환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또 이렇게 풀잎을 보고 초록이를 보고 나니까 조금 기분이 전환이 되네요. 미나리 많이 자랐죠? 미나리가 배고 나니까 이게 이제 시원해졌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가서 또 이거를 내리고 지금 그리고 이것은 이제 참나물입니다. 참나물이 또 오래 있으면은 얘가 없어져서 나물로 못 먹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빼고 이제 다음에는 꽃을 보겠습니다. 한 번은 좀 빼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조금 봄이 늦으면은 이제 나물로 못 먹거든요. 이렇게 새 잎이 올라와서 자라면은 그때는 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한번 빼주고요. 또 이 아이는 삼채라는 아이거든요. 삼채라는 아이가 여기에 향기가 있어요. 향기를 맡아보면은 약간 맵삽한 그런 향기가 나는데 이게 이제 여자들한테 좋다더라고요. 여성들에게. 요거는 잎도 먹고 뿌리도 먹고 전부 다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떼겠습니다. 한번 떼어주겠습니다. 제가 또 그리고 요 아이는 이제 청페페라는 아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얘도 한 십몇 년 됐는데 15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또 오래 기르다 보니까 좀 실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버리기도 그렇고 한쪽에다 뒀는데 얘가 번식이 잘 돼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잎을 하나 떼서 이렇게 하나 떼서 꽂아두면은 싹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번식시켰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요 잎에서 난 거거든요. 큰 잎은 이제 떼버리고 싹을 여기 심어놨는데 이렇게 해서 나눔도 많이 했거든요. 또 그리고 잘라서 이렇게 정목해도 되는데 얘가 어느 날 보니까 꽃이 피더라고요. 꽃이 그다지 예쁘지는 않아요. 눈에 띄지는 않는데 그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르지는 안 하다 안 하고 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키가 너무 커서 힘이 없어요. 또 실외 같으면 마당 같으면은 햇빛을 많이 받아서 좀 튼튼할 텐데 아무래도 베란다에서는 직접 햇빛을 받지 않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세 개를 가닥을 따줬어요. 기둥을 따가지고 이제 외목대인데 셋이서 같이 이제 이렇게 힘을 합쳐서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도 지금 이렇게 요 밑에다 보면은 또 새로 싹이 올라오고 요런 데도 보면은 또 새로운 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나눔을 하든지 이렇게 분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장미허브. 장미허브가 전번에 제가 외목대로 하나 이제 이렇게 기른 게 있는데 이렇게 튼실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외목대로 그때 세 개인가 했는데 하나는 죽었나 봐요. 그리고 이것은 살아났는데 조금 너무 이제 이쪽이 좀 너무 관얄프네요. 관얄프고 이제 여기는 이제 요거 요런 데서 잎 나면은 외목대로 기르려 하면 이렇게 잎을 떼주잖아요 밑에. 그럼 요 밑에 놓으면은 얘가 저걸로 또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살아요. 살아서 이렇게 또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 잘 자라는 편이에요. 잎 하나 여기 똑 떼갖고 이렇게 똑 떼갖고 그 밑에대로 살짝 꽂아두면은 얘가 또 뿌리를 내리거든요. 외목대니까 한번 맨 밑에 잎을 또 한번 따주어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따주겠습니다. 그러면 걔들이 토실하게 잘 자랍니다.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거는 다육이. 네. 방울복랑이란 아이인데 여기가 제가 잘못 좀 여기 약간 상향을 떼줘야 되겠네. 방울복랑이란 아이인데 며칠 전에 이제 호포, 부산에는 노포가 있고 호포가 있거든요. 노포에도 꽃단지가 있고 호포에도 이제 꽃단지가 있는데 호포에 가서 사갖고 왔습니다. 부산에는 포자가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바다고 강이고 하다 보니까 포구 할 때 그 포자가 들어가는 데가 많거든요. 방울복랑이란 아이 사가지고 오고 요거는 또 옆에서 하나 얻어갖고 오고요. 그리고 요 아이도 얻어갖고 왔어요. 얘는 같은 모양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요거는 같은 것 같아요. 이것도 화분을 적당한 거 하나 마련해서 심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귀엽고요. 만다빌라. 또 만다빌라가 피었고요. 만다빌라. 네. 그리고 이 머루는 머루꽃은 독특한 향기가 나요. 약간 맵쌉한 향기가 나요. 이렇게 건들면은 향기가 나요. 그리고 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는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입니다.